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1단원 부정적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적분은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기만 들고 절대 적분 문제 못 풉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낚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몇백만원짜리 좋은 낚싯대 던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나 수심, 채비, 뭐 원투에 대한 이해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적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적분 개념과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적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적분은 하나의 도구예요. 전기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예요. 적분 문제만 딱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리고 다음 강의는 적분에 대한 이해를 기초부터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게요. 나중에 적분 관련 개념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예정인데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적분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해볼게요. 적분. 이런 자푸평면이 있어요. 자푸평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네모가 있어요. 여기는 3, 여기는 2요. 그럼 이 네모의 넓이는 몇이죠? 쉬워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는 3 곱하기 2, 넓이는 6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하지만 이 곡선에 대한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못 구하실 겁니다.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함수거든요.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2, 딱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겨난 게 적분입니다. 적분에 대한 개념은 이 함수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잘게 쪼개요. 엄청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 그래프마다 지금 함수값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더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파란색의 값은 뭐죠? 파란색의 값은 fx예요. fx는 y값이죠. 이렇게 y값을 뜻하는 거예요. y값을 계속 더해요. 이 순간에서 y값. 이 순간에서 y값. 이 순간에서 y값. 이거 좀 칠하고. y값. y값. 그만해도 되죠? y값. 이거를 계속 더하다 보면은 이 함수 곡선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것들의 모임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채워질 거잖아요. 이렇게 y값들을 어떤 순간들, 그 곡선의 순간들 모든 y값을 더하면은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이거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한다. 이거를 머리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한자로 쓰면요.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쌓는다. 이건 쌓는다. 무엇을? 나눈 것을. 나눌 분, 쌓을 적이에요. 나눠져 있는 것을 쌓는다. 아까 전에 하듯이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눴잖아요. 이거를 다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개념은 원래 이렇고요. 수학자들의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정의,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쌓아요. 어떻게 쌓냐고요? 이 함수를 쌓습니다. 이게 sum, 합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합이라는 건데 S 모양이죠? S 모양을 크게 써준 거예요. 이거는 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fx를 적분해라라는 뜻이에요. fx를 잘게 쪼갠 다음에 적분해라. 잘게 쪼갠 다음에 적분해라.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소문자고 여기는 대문자죠? 소문자 fx 적분하면은 대문자 fx로 많이 표기들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fx가 보인다
하시면은 이거는 아, 소문자 fx가 적분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x를 원시함수라고도 하고, 이건 잘안 나오니까 원시함수는 지우고요. 부정적분이다라고 합니다. 부정적분이다. 이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은 대문자 fx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면은 적분이죠? 이렇게 하면 미분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깊게 안 알아두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수학 개념은 C가 붙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X제곱을 미분하면은 미분 2X가 되죠? 여기까지는 배우셨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X제곱을 미분하고 2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건 값이 2X가 되죠. X제곱 더하기 3은요? X제곱 미분하면 2X, 더하기 3을 미분하면 0. 그래서 2X가 돼요. 이제 뭔가 느낌이 보이시죠? X제곱 더하기 상수, 뭐 만이라고 해볼게요. 그 수가 어떻게 되든 2X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분할 때 원래 있던 상수가, 여기는 원래 없었지만, 원래 있던 상수를 생각해 두는 거예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건 맞지만, EX를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2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C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능 문제나 전공 문제에서는 C를 구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 C를 구하는 과정은 전기 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EX를 만약에 미분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EX를 X로 적분을 하게 된다면은, 원래 있던 함수 fx가 x제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봐봐요. ex를 미분하면은 뒤에 뭐가 붙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를 넣어준다. 하지만 이 개념은 전기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fx, dx라고 하면은 적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c가 붙어있죠? C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그맣게 쓸게요. 부정적분일 때만 이렇게 붙습니다. 부정적분일 때만. 이 개념은 fx를 적분하시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개념은 다른 미지수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fx가 x제곱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x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x제곱 y는 상수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데 x제곱만 생각해 두면 됩니다. 3분의 1 x세제곱 y가 되겠죠. 플러스 c. 플러스 c는 전기기사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무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dx는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fx, dx를 적분한 다음에 이거를 또 미분하면은 fx가 됩니다. 그런데 미분한 것을 적분하면은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대생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미분 물어보면은 적분 거꾸로 해라. 적분 물어보면 미분 거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실 맞아요. 미분은 나누는 거고, 잘게 잘게 쪼개는 거고, 적분은 쌓는 거잖아요.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쌓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맞아요. 하지만 미분이 밖에 있느냐, 적분이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적분하면은 적분 상수가 붙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또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되고, 이거는 0이 되니까 미분된 값 fx만 남는 겁니다. 대문자 fx 적분했는데 미분하니까 소문자가 된 거죠. 여기 미분을 했는데 마지막에 적분을 하니까 적분상수 c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부정적분입니다. 원래는 적분하면은 막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전기기사에서는 이런 구간들이 다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면은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간이 안 정해져 있죠?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분은 적분하게 되면은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전기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 2번부터 먼저 다룰게요. 2번이 중요하니까요. xn승 이거를 x로 적분하게 되면은 n 플러스 1 되고요. n 플러스 1분의 1 앞에 곱해주면 됩니다. 1승을 더해주고 1승을 더한 n 플러스 1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부정적분이니까 뒤에 c가 붙겠죠. 한번 해봅시다. x3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요. 하나를 더해줘요. 4 밑으로 떨어집니다. 4분의 1 x4승이 됩니다. 되셨죠? 계산기만 잘하면은 지금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는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가 필요해요. x5승을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 더해주고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플러스 c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2번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3이 곱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3이 곱해져 있으면은 그대로 해요. x6승 6분의 1을 해주고 나중에 다시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거는 상수는 무시하세요. 또 3이 아니라 만약에 뭐 파이 y분의 파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y분의 파이는 x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y 그리고 파이는 상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y파이는 무시를 하고 y파이는 밖에 써주고 x5승을 적분하면 됩니다. x6승 6분의 1 곱하기 그러면은 총 결과값은 y 6 파이 x6승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무시를 하세요. 그게 1번 설명입니다. x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분이나 적분도 마찬가지로 적분 x제곱 플러스 3x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dx로 적분하시오 하면은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x제곱 적분하면요. x3제곱 3 떨어지고 1을 더해준 다음에 3 떨어지고 x1승이니까 1에 1을 더해줘요. 그럼 2가 되겠죠? 2, 2분의 1이요. 2분의 1인데 3 곱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3을 마지막에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c가 붙겠지만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 다 성립합니다. 바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1번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적분 문제죠. 적분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i는 3t제곱 2t예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수학으로 쓰면은 i 가로치고 t를 써야 돼요.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룰에 따르겠습니다. i는 3t제곱 플러스 2t예요. 그럼 여기서 t란 무엇이냐? 전기에서 t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냐 보았을 때 30초간 흘렀대요. 30초간. 30초가 흘렀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부터 30. 30초간 흘렀다는 거는 0초부터 30초까지 흘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 적분식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만들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걸 계산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30초간 적분할 것인지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에 대해서 적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30초간 변한 게 뭐예요? t가 변했어요. 그러면 dt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기에는 t라는 미지수가 없어요. t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기 쓸 때 어떻게 쓰냐? 0, 30, 3x, 이거 제곱이네요. 3x 제곱 플러스 2x로 넣어줍니다. 어우 헷갈리네. dx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거를 계산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1번 구했으니까 계산기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복수수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모두 누르고 컴플렉스를 한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적분을 하려고 할 때 적분 여기 있거든요. 알파 밑에 있어요. 눌러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먹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팅을 새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 누르고요. General Computing, 일반적인 계산. 1번이에요. 1번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아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분이 눌려요. 적분이 누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넣어주면 되죠. 0부터 3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dx, x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x로 넣어줘야 되죠. 저희는 적분해야 되는 게 3t 제곱 더하기 2t예요. 3t 제곱, t 대신에 x를 넣어줍니다. 3t, t 대신에 x. x는 어디 있냐면요. 알파 누르고 이거 가로 오른쪽 거 누르면 돼요. 여기 빨간색으로 x 있죠? 알파 누르고 x.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 눌러주면 되죠. 더하기 2t니까 2x.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될 겁니다. 27,900이 되죠? 27,900이 되고요. 이거의 값이 27,900이에요. 27,900인데 우리는 여기 보세요. 전기량 AH로 되어 있죠? H는 hour의 준말이에요. hour는 시간이죠. 지금 우리는 t초로 했잖아요. 초. 30초라고 했는데 30초를 hour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러면 60분은 몇 초죠? 60 곱하기 60, 3600입니다. 3600이니까 지금 단위가 h니까 3600으로 나눠줘야지만 이게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900 나누기 3600 하면은 7.75가 나오네요. 그래서 1번 답 이렇게 구하고요. 2번이 많이 어렵죠. 2번이. 2번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함수, 저희가 몇 단원이었죠? 11단원이에요. 11단원. 이 11단원 강의나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와주세요.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은 계산기만 있다고 해도 절대 풀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가지고 전기기사 공식도 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수학 문제죠, 이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은 실효값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실효값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t, 주기로 나눠줘요, 주기. 주기란 무엇이냐? 반복되는 한 사이클. 한 사이클 얘기예요. 1년이 365일로 계속 돌잖아요. 1년, 1년, 1년 계속 1년 365일로 반복이 되는데 이런 걸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모양, 그 한 사이클이 언제냐? 이게 주기입니다. 한 사이클. 그래서 생리 주기라고 하면은 한 달마다 있잖아요. 그런 한 달, 그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분의 1, 그런 다음에 0부터 주기까지 V제곱 DT를 해라. 여기서 V는 V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T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T로 이루어진 함수. 그래서 이 V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함수를 구해야 돼요. T로 이루어진 함수. 어떻게 구하냐?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여기가 주기가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엄청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0부터 3, V제곱, DT예요. 반복되는 2, 2, 2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기가 3이에요. 왜 3이냐?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 부분도 반복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기는 3, 3, 3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 모양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는 3.
여기서 주기는 3인데, 주기는 3인데, 함수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구간마다 함수가 다 달라요. 이거 우리 배웠죠? 11단원에서, 여러 가지 함수에서. 이거는 1차 함수. 이건 상수 함수. 여기는 그냥 0이죠? 그래프가 없어요. 이것도 상수 함수라고 쓸 수 있죠. 무슨 상수 함수? 0인 상수 함수. 이건 상수 함수인데 10이죠? 10. 이건 1차 함수인데 그래프 기울기 보면 뭐예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은 0,0을 지정하고 x값이 1일 때 y값은 10. 그래서 10t로 쓸 수 있죠. 1분의 10t. 그래서 함수가 10t예요. 여기는 상수함수 그냥 10, 여기는 상수함수 0. 구간마다 각각 적분해줘야 돼요. 함수가 그대로인 게 아니니까 각각 나눠줍니다. v는 루트 3분의 1 가로치고 각각 영향을 줍니다. 0부터 1까지는 어떤 함수예요? 10t죠? 10t를 넣어주고 적분을 해줍니다. 여기 적분이 있잖아요. 함수 10t 넣어주고 적분을 해주고 dt 더하기 0부터 1 했으니까 1부터 2 해야죠. 1부터 2는 상수함수 10이죠? y는 10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10 넣어주고 제곱 dt 더하기 상수함수인데 2부터 3까지는 0이죠? 0이니까 0 제곱 넣어주고 dt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괄호 잊지 말고요. 3분의 1은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0을 적분해도 0이거든요. 이거는 날라가죠?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한 거 더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돼요. 해볼게요. 이런 거 계산할 때는 t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t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로는 x로 바꿔서 해줘야 되고 이거 계산기로 한 번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각각 나눠서 하세요. 그래서 각각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0부터 1, 10t 제곱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적분 눌러주고요. 0부터 1, 가로치고 10, x 해야죠. 알파 x, 가로치고 제곱. 이러면은 나오겠죠. 3분의 100이네요. 3분의 100.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분 눌러주고 1부터 2. 1부터 2. 10의 제곱이네요. 10에 여기 제곱 이거 눌러주면 그 숫자에 제곱이 들어가요. 10의 제곱을 적분해주면 100이네요. 100. 그러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루트 해주고 3분의 1 가로치고 3분의 100 더하기 100. 3분의 100 더하기 100 가로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소수점으로 바꿔볼게요. 스탠다드 데시멀로요. SD 누르면 되죠. 6.666인데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네요. 6.67.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계산기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고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복 숙달 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적분에 대한 문제 다 풀어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산기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복습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